아, 24시간 운영이구나. 하루 6번 막내요. 10시, 9시, 아니 모르겠다. 가서 물어봐야겠다. Excuse me. 아, 안녕하세요. 우와. 34.9도. 이건 뭐예요? 하루만 보관해주는 거구나. 라면 끓여 먹는 거 있다, 여기. 햄버거 이런 거또 있네. 이따가 먹어야지. 밖에 저 천막은 뭐예요? 바비큐장이요? 아, 저기 원래 바비큐실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한대.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한대. 나중에 하면은 보면 좋겠다. 손님이 그러는데 그 외부에서 그 미꾸라지는 사고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? 네, 어디까지 허용돼요? 미꾸라지 산새우. 미꾸라지 산새우 허용된대. 맞아. 수심 맞추는 거. 한번 해볼게요. 어디 쪽에 어집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. 아니. 놓쳤어. 들어가는데 놓쳤어. 어떻게? 나 놀래가지고 지금 챔질을 안 했어요. 나 바본가 봐. 근데 얘가 밑에 이렇게 먹고 갔어요. 밑에만. 까비다, 까비다. 진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유료 돈다고 해서 진짜 많이 잡는 거 아니야. 야, 다시 잡는다. 이제 초캐스팅 약간 입질했거든. 갑자기 붕수쇼가 시작되는데? 와. 아씨. 수심을 바꿀까? 껍질이 있으면 안 먹을 때가 있어. 그러니까 껍질을 까는 거야. 껍질을 까주면 얘들이 먹어. 그게 낫겠다. 지렁이에 새우 껍질 까서. 아니, 원래 지세조합으로 많이 나와. 나왔다. 저기 나왔다. 아까 입질 왔었는데. 여기 바로 앞쪽에는 고기가 보이는데 저 멀리에는 고기가 안 보여요. 모서리 공략해야겠다, 모서리. 빠졌다. 아까 나도 침질 제대로 안 해가지고 빠졌거든. 올릴까? 고기들이 다 떠있네? 고기들이 약간 떠있어. 아까 초캐스팅에 입질 왔는데. 희한하다. 아이들도 명절이나 휴일 때 부모님 따라와서 아이들도 할 수 있겠는데? 되게 쉽잖아. 수심만 맞춰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. 여기 따뜻하고 그리고. 진짜 나도 아빠 따라서 어릴 때 진짜 많이 다녔는데. 박년도. 여기. 우와, 안하고예요? 우와, 겁나 크다. 안하고 겁나 큰데. 우와. 어종이 18가지인데 어종 되게 다양해요, 여기. 안에 뭐 있는지 보여준대, 불 켜서. 뭔가 궁금했어. 항상 이런 데 오면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하잖아. 고기 얼만큼 있는지 보일 거 아니야. 우와, 여기 한 마리 있고. 여기 한 마리부터 있고. 와, 저기 가운데 몰려있네, 저기 가운데. 우와, 신기하다. 우와, 고기 여기 다 있다. 우와, 고기 엄청 많은데? 이야. 저기 가운데 밑집대에 있네. 우와, 저쪽에 가운데에 수십 마리 몰려있어, 가운데. 뭐야, 저기 큰 거. 저기 방어예요? 저기 다 몰려있는데? 여기 밑에도 많네. 근데 안 무는 거였구나. 야, 가운데 쩐다. 저 가운데 밑집대에 있네. 오케이. 애들이 바닥에 깔려있어. 우와. 고기가 노는 게 보여.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여. 우와. 이게 눈에 보이니까 더 열받네. 눈에 보이니까 더 열받어. 얘들 내 거 피해다니는데요? 아씨, 열받네. 얘들 내 거 피해다녀. 먹어라. 아니, 이렇게 피해, 내 거. 먹어라. 오케이, 한 마리 온다. 먹어. 먹으라고. 쭉! 수심 다시 맞출 거야. 나 지금 바닥 찍었어, 바닥. 아, 미끼를 한번 가를까? 새우 깠어, 깐 새우. 저 꽝 치면 어떡해요? 사장님, 나 때문에 장사 말아먹는 거 아니야? 잘 되고 있었는데? 이렇게 왔는데 나 때문에 갑자기 장사 잘 되다가 아이씨, 저기 안 나온다요? 그래 버리면 어떡해. 지금 불안하시니까 나오셨어. 예, 사장님. 주인은 잡을 수 있는지 과연, 여러분? 보죠. 고기 갸우뚱하는데? 불안해하시는데? 가봐야 될 것. 낚싯대 빠졌다고요? 네, 아유, 그, 고기 잡다고. 아, 예. 그럼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. 아니, 사장님 핸드폰까지 놓고 가셨는데요? 미꾸라지인데.
나 미꾸라지 뺄래. 지렁이로 할래. 오오 잡혔다. 와 까비 사장님 잡았는데 도쳤어. 나 지금 모서리 공략. 네 모서리 모서리. 근데 모서리 치면 물살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와. 우와. 오씨. 우와. 어 내가 옆에 공략하고 있었는데. 오 뭐 큰 거 같은데? 엄청 큰데? 힘 겁나 쓴다. 오. 우와 부러지겠다. 뭔데? 우와 방어 꼬리에 걸렸어. 지렸다. 겁나 크다 근데. Where are you from? 스페인입니다. 어 스페인이요? 우와 말 되게 잘하시. 지렸다. 오. 어 뭐야. 난 저쪽인가? 아 저 자리가 되게 잘 나오는 건데? 아 미꾸라지 쓰시네. 미꾸라지 주셨어요. 미꾸라지를 한번 해봐야지. 너무 절로 가는데? 오. 내 무릎에 떨어졌어, 내 무릎에. 미꾸라지. 미끼. 와! 솔직히 나 입질 온지도 모르고 그냥 걷었는데 물고 있더라고. 걷으려고 했는데 쭉 가져가길래. 지렸다. 이거 밑에다 내려야겠다. 여기다가 이쯤에다가. 오, 먹었다. 오씨. 얘 뭐야? 얘 놀름인데? 놀름이네. 깜짝이야. 봐봐. 내가 집중하면 안 나온다니까. 뚝배기. 나 진작에 이렇게 할걸. 손님이 잡았는데 나눔한다고 놓고 가셨대. 감성돔. 라면 좀 먹고 갈게. 배고파서 집중이 안 돼요. 맞아. 배고파서 안 되겠다. 여기 숲속에서 먹어야지, 숲속. 라면 뭘로 먹지? 끓이는 걸로. 뭘로 먹지? 진다면? 너구리? 너구리 먹을까? 그러자, 너구리. 너구리. 형 마스크 안 쓴 줄 알았어. 맛있겠다. 그게 이런 데서 먹는 게 더 맛있다? PC방, 그리고 유료터, 낚시터, 그리고 이제 야외,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런 데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. 꼰대.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아, 너구리 양이 줄었나? 내가 지금 세 숟가락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남았지? 아, 어쩔 수 없다. 국물이 남아서 햇반에 돌려야겠다. 아, 죄송해요. 뜨거워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오, 쓰는 것 봐. 오. 오. 미안. 아니, 나 친한 척 하길래 이렇게 좀. 알았어. 미안해. 친한 척 하길래. 아, 잡아볼까나? Let's do it. 아, 미꾸라지 지가 움직여. 오케이. 저기서부터 끌어와야지. 나도 쭉쭉쭉 끌어와야지. 아, 불 켜주신다고요? 어디인지 봐야겠다. 오, 문어랑 어디인지 봐봐. 어디 있는 거야, 다? 어디 있는 거야, 고기가? 우와, 여기 겁나 많아. 우와, 여기 겁나 많다, 여기. 이 공기 바글바글한 거 봐봐. 내 바로 밑에 광어 깔려있어, 광어. 이렇게 피하는데? 아씨. 좀. 오케이, 왔어. 잡았다. 오케이. 오케이, 얘 뭐야. 오케이. 오이씨, 놀래미야 또. 근데 겁나 크다, 놀래미. 입 딱 걸렸어. 나 놀래미 두 마리째야. 곰들이 바글바글한데 왜 나는 놀래미밖에 안 나오지? 바닥만 겁나 긁고 있어. 오케이, 입질 왔어. 오케이. 오, 얘 또 놀래미인데? 오, 애들 밥 먹을 시간인가 본데? 연타 나오네. 고기가 나오는 시간대가 있나 봐. 재밌는데? 작은 발이 잡는다 오늘. 여기 랍스터도 있어요. 방어. 랍스터, 감성돔, 참돔, 도다리,
숭어, 농어 겁나 많던데 아무튼 어우 다른 사람들 잘 나오는데 나만 안 나. 잘 잡으시네. 나 방금 입질 왔는데. 아, 저 보려고 남양주에서 오셨는데 저거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. 야, 세 번째 골든 타임 왔다. 아, 아까 전에 오 왔다. 아, 여기 밑에는 없네. 저쪽에 있었구나. 아, 이쪽에 있네 참돔이. 와, 여기 있는데. 와, 저기 몰려 있어. 자,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. 진짜 뻥아치 겁나 많아. 야, 씨, 또 나만 안 나오냐? 오케이, 잡았어. 잡았다. 오케이, 잡았다. 잡았다. 또 놀림이야, 근데. 야, 방어 한 마리. 아, 가비. 아. 아까 계셨던 거. 오, 뭐야, 깜짝이야. 방금 쭈꾸리고 왔다. 지금 놓쳤어. 겁나 큰 거였는데. 와, 쭈꾸리고 왔어. 집에 가자. 후회의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러게. 이거 잡은 거 드리면서. 근데 너무 웃겨. 아, 오늘 잡은 거. 와, 참돔도 있다? 저 이거요. 저 안 가져갈 건데. 진짜요? 네, 드릴게요. 그래도 원래 나눔해요. 네. 아, 진짜요? 후회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후회! 아니, 그렇게 지려보셨다. 이거 보려고 이거 드리고 가는 건데. 그럼 제 거랑 같이 나눔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후회! 놀다 가세요. 저 먼저 갈게요. 네, 고생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서 뜨세요? 여기서? 나눔. 아, 나눈이에요 그것도? 여기 나눔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? 몇 시까지예요? 세 칸 다 끝난 줄 알았어. 11시. 되게 늦게까지 하신다. 11시까지. 오, 되게 늦게까지 하시네. 우와, 뭐야. 그게 그냥 껍질 벗겨지는 거예요? 네. 우와, 그냥 껍질만 싹 벗겨져요? 네, 놀래니. 우와! 지렸다. 와! 이야! 우와! 우와, 나 그냥 갈라 그랬는데 사장님 떠줬어. 갈라 그랬는데. 어,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, 사장님. 안녕히 계세요. 네. 이렇게 가까운데 이런 곳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여러분들도 이제 실내나 날 안 좋은 날이나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놀러 오실 분들 많이 놀러 와주세요. 사장님이랑 다 친절하니까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